계속해서 선두인 가운데 이때 7번의 정태양 선수가 바깥쪽에서 빠른 승부, 그리고 뒤따라가는 건 1번의 곽현명 선수와 4번 임채빈 선수, 7번, 5번, 1번, 4번, 6번, 2번, 3번 순으로 이제 타종탄을 통과합니다. 7번 바깥쪽 5번과 1번 그리고 4번의 임채빈 선수가 승부를 걸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빠른 속도 4번의 임채빈입니다. 4번의 임채빈 선수 뒤쪽 못 따라가는 선수들 4번과 7번, 1번, 4번, 7번, 1번 격차가 조금 납니다. 4번의 임채빈 선수가 앞쪽으로 쭉쭉 달려갑니다. 4번 임채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승선 통과. 어제 경주에서 한 바퀴 선행 우승했던 3번 임채빈 선수가 4번 김범수 선수를 마크하고 있고요. 자, 4번 김범수, 4번 김범수, 4번 김범수 선수가 먼저 스퍼티. 4번 김범수 뒤쪽에서 독점적으로 마크하고 있는 3번 임채빈 선수에 이어서 6번 정지원 선수. 이제 이 코너 통과. 3번 임채빈 선수가 페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번 임채빈 선수 뒤쪽으로 6번 정재원 선수, 바깥쪽은 7번 전원규 선수. 3번 임채빈, 3번 6번 7번. 이제 선두 유도리 트랙을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주가 펼쳐질지 타종이 울립니다. 7번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5번의 인치환 선수. 5번의 인치환 선수가 바깥쪽에서 승부를 걸기 시작하고 뒤쪽에는 1번의 임채빈 선수도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긴거리 승부에 강한 1번 임채빈 선수가 폭 폭발적인 긴거리. 1번의 임채빈 선수 뒤쪽에는 4번의 황인혁 선수가 마크 이어서 6번의 신은섭 선수가 따라갑니다. 1번, 4번, 6번, 1번, 4번, 6번, 1번 뒤쪽에 4번과 6번, 1번, 4번, 1번, 4번, 6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요즘 무섭습니다. 정말 강한 임채빈. 임채빈이 다시 한번더 우승을 차지합니다.